네, 이처럼 전남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해 벌써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가축 폐사와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파도가 출렁입니다. 이번 주말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물놀이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피서객들은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쉬는 날이라 그냥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놀러 왔어요. 텐트 다 치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더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 그늘이 좀 져가지고 좀 시원한 편이어서. 전남에서는 고흥 남열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부터 56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20, 30% 정도는 더 예약이 들어오고 취소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영하는 데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반면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암과 무안, 나주 등 19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4,05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온열 질환자도 39명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더위가 잠시 주춤하다 주말부터 또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